심심이약 아니라고 결론 나왔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? 네? 잘 안 들리는데. 심심이약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어요, 법무부에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동생 혐의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. 처음에 동생이 뒤에서 피해자 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흉기 사용하셨나요? 아니요. 아닌가요? 네. 그럼 쓰러지고 나서 흉기를 사용하셨나요? 네.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? 네. 한 달 동안 감호소에서 좀 어떤 생각 많이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요. 한 달 전으로 범행 당시로 돌아가면은 혹시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? 네.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? 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. 죄송합니다. 유족분들께 한 말씀, 정확히 한 말씀만 해주세요. 너무 죄송합니다. 한 달간 뭐 반성을 많이 하셨어요? 지금 뭐 간단하게 심경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. 많이 후회되시고 그런 상황이신가요? 당시 우발적 범행이었고 왜 이렇게 잔혹하게 범행을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세요? 뭐라고 답변했나요? 아예 어우 들어왔네. 너 얘기 약해하겠다 너.